반갑습니다. 격투기 좋아하는 남자 베니킴입니다. 이제 저는 격자락이 아닙니다. 격투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의 변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격자락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격투기 좋아하는 남자 격투남 베니킴. 이번 영상은 맥그리거 포이리에 리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실은 저는 1라운드에 맥그리거가 KO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라운드 보면은 포이리에가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에 맞게 단단하게 세공률 맞힌 다이아몬드 느낌이에요. 10년 전에는 그만 한 대 탁 맞고 행아웃 쓰러졌는데 이번에 1라운드에서 몇 방이 들어갔는데도 잘 버티더라고요. 잘 버티고 테이크다운 시도까지 하는 거를 봤습니다.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면서 제 눈에는 너의 레슬링과 나의 레슬링을 비교를 해본다. 몸을 한번 섞어본다. 나의 레슬링이 너의 레슬링에 닿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맥그리거가 잘 방어를 하고 일어났어요. 스탠딩 사람까지 만든 다음에 케이지 올려가지고 케이지 레슬링도 삐까삐까하게 하다가 어깨빵을 몇 번 쳤는데 그때 포일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코에 빵 맞고 어이 어깨빵이 생각보다 세네? 몸이 잘 안 섞이네? 내 뜻대로 잘 안 섞이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를 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맥그리거는 때리는데 딜이 잘 안 박히네? 그런 느낌으로 그 비둥비둥한 도중에 포이의 앞손 후 같이 섞어 들어가면서 맥그리거한테는 뭔가 잘 안 흘러가는 1라운드였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여기서부터는 포이리에 낮은 레그 타프킥을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살살 정립하더니 오? 저거 세게 하나하나 다 들어간다. 그게 맥그리거같이 스탠스가 넓은 선수들한테는 타프킥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고 너무 낮고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하기가 까다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그리거는 잡고 카운터도 줘보고 발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주먹도 찔러봤지만 단단하게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주먹을 치다가 카프킥 정립, 카프킥 정립, 정립하다 보니까 다리가 묶여버렸어요. 맥그리거는 인앤아웃 하면서 카운터를 막는 게 특기인데 그 상태에서 케이지를 등에 대고 다리 묶이기 시작하니까 포이리에 개싸움이 시작돼 멈추지 않는 중. 주먹이 어느 정도 되면은 멈추고 타이밍을 볼 것 같았는데 다리가 멈춘 맥그리거에게 포이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먹이 톡톡톡 걸려서 빵! 가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한 문장으로 일축하죠. 노력이 천재를 이겼다. 예상은 맥구가 이긴다고 했지만 포이리에를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경기 끝난 후에 포이리에가 더굿 파운데이션 기부단체 광고 한번 싹 때리고 하비비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면은 이번 경기가 챔피언 결정전이었다. 그래서 내가 챔피언이다. 너무 재밌는 경기를 보고 긴장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맥스 할로웨이 맥구를 이긴 포이리에를 이긴 한국의 정찬성 선수를 이긴 오르테가를 이긴 맥스 할로웨이 개소리입니다. 이상 격투기를 좋아하는 남자 벤치.